안녕하세요, 치즈입니다. 히페리온이 출시되고 나서 파라곤과 히페리온 둘 중 어느 카트바디가 더 좋은지 비교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아직까지 그 논쟁이 식지 않은 것 같아요. 댓글로도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직접 비교해 보면서 저만의 생각을 풀어보겠습니다. 비교 차량은 당연히 파라곤이고요. 파츠의 상태는 이러합니다. 최대한 히페리온과 비슷한 값의 파라곤을 찾고 싶었는데 찾다 구하지를 못했어요. 파츠값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약간씩의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장 트랙입니다. 운동장 트랙의 특징은 탄력 주행이죠. 히페리온은 다 좋지만 유턴 감속과 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장 트랙에서 파라곤이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택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자면, 파라곤이 탄력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라인 리스크를 히페리온은 탄력이 부족한 대신 안으로 파고들어서 최단 동선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달리면 달릴수록 탄력이 없는 대신에 최단 동선으로 단점을 메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파라곤과 황금하차 같은 탄력 주행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반부부터 나오는 끌기 구간에서 평균 가속도가 파라곤이 월등히 좋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적게는 3km에서 최대 5km 정도인데요. 이게 한 코너 한 코너 쌓이다 보면 기록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파라곤이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드트랙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차량의 특성을 설명드리기 위해 적합한 맵을 고민해 봤는데 그 결과 문솜지를 선택했습니다. 히페리온이라는 차량의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핸들링이 민첩하고 접지력이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합니다. 문솜지에서의 히페리온의 장점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중반부 볼컵 굴절 라인에서 훨씬 더 좋은 접지력과 회전각을 이용해 깔끔하게 라인을 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보여지는 월끌기 탄력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고 유턴 구간이 잦은 트랙이기 때문에 파라곤이 약소하게 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라곤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 적응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루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베타를 뽑는 시간 자체는 히페리온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문솜지 같은 차가 불안정해지고 높이차가 많은 코너가 포함된 트랙에서 히페리온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페리온의 강점은 짧게 가속을 줘야 하는 트랙에서 파라곤보다 유리한데요. 특히나 공중에서 착지한 다음에 엄청난 순간 가속에서 기록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빌리지 고가의 질주 민기의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두개 먹기를 하는 과정에서 짧게 탄력을 주니까 오히려 파라곤보다 속도가 기본적으로 더 빨라요. 또한 오르막 인도 끌기 후 착지 가속과 내리막 인도 끌기 후 착지 가속도가 더 빠른 걸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접지력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리지 고가의 질주, 어비스 스카이라인,
포레스트 대관령과 같이 접지력과 착지 끌기가 중요한 트랙에서는 히페리온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유턴이 많거나 길게 길게 드립을 빼는 운명의 다리, 사막 놀라운 공룡 유적지, 월드 뉴욕 대지주 같은 트랙은 활용원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행 메타가 없던 탄력까지도 끌어모아서 최대한 쭉 늘려서 드립하는 메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활용원이 대다수의 트랙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페리온이 출시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트랙이 파라곤과 황금마차로 도배되어 있어요. 히페리온이 어택에서 파라곤보다 유리한 트랙이 한정적일 것이다 라는 거죠. 멀티에서 다시 생각해보자면 히페리온은 러너 포지션에 적합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을 쫓아가기보다는 내가 먼저 안정적인 라인으로 치고 달리는 플레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출부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의 차량들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기 때문에 굳이 팀의 위치와 상관없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좋은 스타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것 또한 러너로서의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 차량의 주행 난이도는 히페리온이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초보자분들은 파라곤보다 히페리온을 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고의 기록을 뽑는 어테커와 같은 고인물 유저분들은 대부분은 파라곤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아도 히페리온을 뽑으면 제로로 갈아서 파라곤에 박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히페리온 대 파라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